제가 또 팀장님으로 받은 해본 방에서 그 팀장님의 양반을 모아 그걸 한 방에 딱 올릴 수 있는 거 지금은 이거를 돌아가면서 이제 열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먼저 버튼부터 보세요. 처음 시작하면 이 단 것 같고요. 이제 왼쪽을 눌렀을 때 왼쪽 화면으로 들어갔고 OK를 누르면 다시 중앙으로 돌아갑니다. OK를 누른 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눌렀을 때 라이트 오른쪽이 표시가 되고 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어떤 모드인지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로 넘어가서 다시 누르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가운데로 넘어가서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이사항을 고정을 해주는 파라미터를 위에 같이 넣었는데요. 아직 이 부분은 코드로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캔들이 살짝 지금 보시면은 스텝 모터가 돌아가면서 밸브를 열어주고 있고요. 이 밸브를 열어주면서 이제 드랍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밸브가 좀 리니어한 밸브가 아니라서 어느 순간 갑자기 파바바바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조절을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밸브를 열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시험을 살짝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추출을 완료한 한 두 번 반 정도 했을 때 이만큼 양이 나오고요. 요거는 원액이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이 마시는 용도가 아니고요. 극히 일부, 최대 이만큼까지만 한 컵에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얼음이 있으면 베스트겠지만 지금은 일단 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 컵에는 진짜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워서 우유랑 섞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테스트 삼아서 이 정도면 적당히 진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먼저 시험을 설탕을 하나도 안 넣었는데 이 커피의 신맛이랑 반응하면서 우유가 이게 단 맛이 나거든요. 그런 맛이랑 이런저런 그 거치 커피로 내리면 이렇게 천천히 많은 추출물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걸 잘 끌어내면은 좀 특이한 커피에도 이렇게 많은 향이 있구나 그런 점이 느낄 수가 있어요. 드셔보시겠어요? 네. 네, 지금 이제 방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막혀있던 게 팍 뚫리면서 후두두두두 떨어집니다. 그 부분을 이제 빨리 캐치해서 막아내지 않는 이유는
반대로 그렇게 급격하게 팍팍팍 또 조절을 하면은 그만큼 또 더 반대급부로 그러니까 제어를 할 때 이제 완전 이탈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제어를 하면 안 됩니다. 죄송한데 제가 이걸 켜놓고 DSP를 안 켰네요. 아, 그러니까 통신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통신이 안 돼.